안녕. 자,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글의 법칙에서 봤던 뭐 크레이피쉬, 도마뱀, 조개 아니면 코코넛 크랩 뭐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막 잡아서 먹기도 하고 생존을 해가는 프로그램인데, 코코넛 크랩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사실 홈플러스나 이마트인데 아니 백화점에 가면 소라게 아니면 코코넛 크랩을 파는 것도 봤고 그 시기가 비슷했거든요. 코코넛 크랩을 제가 입양을 해왔고요. 이 친구의 사육 방법,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찌게임은 얼마나 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코코넛 크랩 아기한테 코코넛을 선물하기 위해서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코코넛을 사왔어요. 아마 한국에 와서 아마 코코넛 젤리만 먹었을 텐데. 아, 제가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자, 바나나, 파인애플 먹나? 아니야, 이건 안 되고. 코코넛을 좋아하니까. 오, 여기 있다,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오, 물소리 난다. 오, 여러분들, 물소리 나요. 이거 까가지고 코코넛 크랩 줘야겠는데? 자, 바로 여기에 이제 코코넛 크랩 친구가 있어요. 자, 여기 안에 있어요. 어디 갔지? 여기 원래 레드 아이 친구들 있던 자리인데, 오,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안에 있습니다. 따당. 우선은 이 친구는 굉장히 무서운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줘야 되는데,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우와, 진짜 사납다. 야, 그냥 빼지 말고 이걸 들춰볼게요. 자, 이야, 친구들이 성체 기준으로 해가지고, 와, 사자랑 이제 무느님이 똑같다고 합니다. 와,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친구는 저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코코넛 크랩인데 얘네 지금 새끼고 작아요. 나중에 엄청 커질 건데, 와, 야, 이거 진짜 물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진짜 큰일 납니다. 자, 해가지고 우선 우리 친구를 사육하게 되었는데, 우선 임시적으로 이제 레드아이 친구들이 사육할 수 있는 그 사육 환경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숨을 수 있고 은신처가 있으면 끝인데, 이 친구들은 먹성이, 우선은 코코넛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진짜 코코넛을 가져왔는데, 자, 우선은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 가서 채집을 한다고 하면은 야간에 채집을 해야 되고요. 코코넛 크랩이기 때문에 코코넛이 많은 그 주위에서 채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지금 멸종위기 종에 이제 가깝기 때문에 사실 채집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의문입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 쪽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지금 배 쪽은 이렇게 감싸둔 걸로 보이고요. 자, 얘네들은 새끼 때는 똑같이 소라게처럼 이런 식으로 껍질을 달고 살다가 나중에 성장함에 따라 껍질을 버리고 육지로 올라와서 육지 생활을 합니다. 자, 얘네들 보면은 눈이 그냥 새우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소라게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껍질 없는 소라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와, 진짜, 와, 배 쪽 봐봐. 와, 이렇게 말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알을 낳을 때 바닷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위험하다고 하네요. 물에 빠지면 아가미 호흡을 못해서 죽는다고 하니까요. 자, 와, 근데 떼고 싶은데 너무 힘이 세요. 자, 우선은 한번 뜯어볼게요. 야, 우와, 힘이 진짜 세네. 여기 새끼인데 이렇게 힘이 세면 다른 애들 얼마나 셀까요, 여러분? 우와, 이야. 자, 우선 배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제가 한번 집게를 한번 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핀셋을 한번 집게에 한번. 우와! 이야! 오! 야, 나 또 봐. 오, 야, 야, 야. 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여기 집게가 더 크고 여긴 좀 작네요. 좀 쓰는 용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와! 이야! 우와, 야, 진짜 셉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떼지네요. 우와, 힘이 막강하네. 이 새끼들한테 물려도 손가락 진짜, 손톱이나 이런 거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우선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인공 사육을 할 때는 이렇게 코코넛 젤리, 이 코코넛 젤리를 꼭 먹여줘야 돼요. 소라게 젤리인데 이걸 먹여줘야 되고, 저처럼 약간 좀 이색적으로 잘 챙겨주고 싶으면 이 코코넛 열매를 잘라서 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톱으로 잘라야 되고, 정말 단단합니다. 이거
절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먹일 수는 없지만 제가 한번 기계로 자른 다음에 안에 내용물을 제가 먹이로 주도록 하고 추후에는 제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이 친구에 대해 습성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와 여기 꼬리 여기 뒷다리에도 찌개가 있어요. 오늘 첫날이니까 싸우지 말자. 이거는 제가 강제로 뺏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 오야야야 뺐다. 오 이 친구가 먹을진 모르겠지만 이거 인형에 넣어놓을게요. 관심이 있으면 진짜 먹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일반 젤이랑 맛도 조금 다르고 오 이상하네. 코코넛이 들어갔나봐요. 이걸 하나 넣어놓고 오늘은 이 친구 푹 쉬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도는 60에서 70% 유지해주는 게 좋대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이 친구의 습성 활동하는 것들 한번 야간에 한번 조용하게 은밀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 먹이 활동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